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챕터 10의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된 것을 접속사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문장이 두 개인 거죠. 그죠? 문장이 두 개인데 나는 캔을 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손을 다쳤다, 손을 베었다 이런 뜻이죠. 이두 가지 문장을 합칠 때 접속사를 쓰죠, 보통은. 그죠? 내가 캔을 열려고 할때 나는 내 손을 다쳤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접속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준걸 조금 더 축약을 시키는 거죠. 접속사를 지워버리고 동사를 ing의 그 분사 형태로 바꿔서 그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는 거. 예, 이런 거를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약이 된 거죠. 문장이 원래 두개 있던 것을 접속사 절로 연결된 문장을 그냥 분사로 연결해 준다. 자, 이런 느낌인데, 근데 분사 구문 자체를 공부할 때는 잠깐 여기 먼저 볼게요. 랩업부터 좀 볼게요. 보통은 제가 이 부분 수업 잘안 했는데 정리가 좀잘돼 있어서 좀 볼게요. 일단은 요거. 여기 별표 칠게요. 대부분의 분사 구문은 동시나 연속 동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시, 뭐뭐 하면서 아니면은 그리고 뭐뭐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해해 나가면은 된다. 너무 부사절로만 바꿔서 학습하는 것에만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부사절로 원래 부사절이었던 문장을 부사절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게 분사 구문이긴 한데 이걸 다시 접속사 절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만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느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해 나가면서 해석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면은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 Hearing my parents shout 부모님들께서 소리치르는 것을 들은 거죠. 그렇죠? 들었다와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putting down the book. 책을 내려놓았다. walk to the bedroom. 침실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책을 내려놓고 나는 걸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앞뒤에 연속되는 형태로 해석을 해 주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59과가 아니라 58과죠, 그렇죠? 예, 58과부터 먼저 좀 공부를 하면 분사 구문의 해석. 분사 구문은 대부분 동시 또는 연속으로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 오케이? 일단 먼저 역시 얘도 별표 쳐놓고 시작할게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고 그래서 뭐뭐 한다. 자, 이런 말로 적절한 우리말 접속사를 사용해서 해석한 연습을 한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 볼게요. Hundreds of fish were flashing.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flashing하고 있었다. 번쩍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catching light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있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문장이죠. 예, 그리고 moving upstream. 요거 이제 콤마 ing. 여기가 분사 구문이죠. 콤마 ing니까. 그리고 위로 이동했다. 아니면 이동하면서. 다시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번쩍거리고 빛을 받고 있었다. 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보통 뒤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 이때는 보통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한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웬만하면 이런 느낌. 분사 구문이 뒤에 있는 경우에. 알겠어? 알겠어? 알겠죠? 네. 여기는 봐봐요. Opening the door of a bakery. 빵집의 문을 열었다예요. 앞에가.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He caught a warm scent of fresh bread예요. 그는 따뜻한 향기를 잡았다.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신선한 빵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베이커리의 문을 열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정해져 있는 거,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나 두 개로 정해져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에 맡기면 돼요, 흐름에. 양쪽에 원래 두 문장이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게 어떻게 연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서 해석하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요. In the information age, 정보 시대에서 we are bombarded with 요 표현 알아주세요. 이 bomb라는 표현이 폭탄인 건 아시죠? 그래서 bombarded라고 하는 것은요, 퍼붓다라는 뜻이에요. 퍼붓다. 폭탄 등을 퍼붓다. 그러니까 we are bombarded가 되면은요, 우리는 퍼부음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퍼부음을 당한다. With a constant stream of new data. Constan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끊임없는 stream이에요. Stream은 계속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끊임없는 stream이니까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leading to information overload. 그리고 그것이 정보의 과부하로 이끈다 이런 느낌. 콤마 ing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런 말을 붙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요? 뭐가? 이렇게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서 엄청나게 지속적인 데이터를 쏟아부어지는 거. 네, 이것이 정보의 과부하로 이끈다. 이런 느낌. 아니면 정보의 과부하로 이끌면서 이런 느낌.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electing plants to grow in your backyard.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뒤뜰에서 키울 식물들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앞에는. 자, 뒤에 얘기는 뭐죠? You should consider. 당신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뒤뜰의 잔디밭의 그 atmosphere, 대기를 혹은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뭐할 때? 이거 할 때. 선택할 때. 여기는 선택할 때로 해석하면 딱 맞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그다음. One of the most satisfactory aspects of using essential oils. Medicinally가 되니까 그리고 cosmetically 여기까지. 이거는 의학적으로. 요거는 cosmetic이니까 화장품으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적으로 여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One of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one이 되겠네요. 동사는 is고. 그러면 essential oil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 추출할 정제한 기름을 말하는 거죠. essential oil을 사용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들 중에 하나는 의학적으로든 미용적으로든, 오케이? 코스메틱이 화장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that they can enter and leave out body with great efficiency. 자, with great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으로라는 뜻이죠. 엄청 효율적으로 그것들이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오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에센셜 오일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leaving no toxins behind요. 자, leave a behind라는 표현은요. a를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a를 뒤에다가 남겨두다. 그러니까 어떠한 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 물질도 남겨두지 않고가 되죠. 콤마 ing. 분사 구문이니까 뭐뭐 하지 않고 이런 느낌. 남겨두지 않고 남겨두지 않은 채 이런 느낌. 알겠어요? 자, 콤마 뒤에 ing 나왔을 때 이렇게 동시 동작으로. 다음, being a strain on the liver and kidneys, taking in too much protein. 자, 간과 여기는 간이죠. 이거는 간이고, 여기는 신장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가 빙이에요. 이 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동사였다는 거죠. 비동사. 오케이? 그리고 이 스트레인이라는 단어는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부담. 부담을 주다. 우리가 밤에 잘자리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준다. 이런 느낌 아시죠?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다. 이런 뜻이죠. 앞에 부담이 되다. 오케이? 그리고 taking in too much protein. 이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은 take in이니까. 그렇죠? can be dangerous to the body.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그럼 뭐죠? 여기서는 약간 때문에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간과 신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프로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오케이? Chess is like other sports. 체스는 다른 스포츠와 비슷하다. Wanting to be good. 좋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잘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You have to practice. 연습해야만 한다. 그리고 be in good mentor.
and physical shape요. Be good shape라고 하는 것은 이게 mental shape는 정신적 좋은 정신을 유지하다. 그다음에 physical shape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물리적인 모양, 그러니까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좋은 모양, 이게 좋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정신 상태와 좋은 몸을 유지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는 연습을 해야만 되고 정신적으로 그다음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뭐 하려면? 너가 잘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if의 느낌인 거죠. 네가 잘하고 싶으면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떤 접속사 하나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걸 찾으면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그냥 양쪽에 두 문장을 다 해석해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지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 travel while you can 여기까지 보죠. while you can 뒤에 travel이 생략되어 있죠. 여행하는 동안에 할수 있는 동안에 여행을 해라. sacrificing other things if necessary to do so. 이거는 뭐죠? 콤마 뒤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 이런 느낌. 희생하면서 sacrificing이니까. 오케이? 다른 것들을 만약에 필요하다. if necessary는 꼭 필요하다면 to do so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행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 할수 있을 때 해라. Looking back on their travel adventures as a highlight of their lives. 이거 뭐죠? Looking back. Look back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행 모험, 그 여행 갔던 것을 as 뭐뭐로서 그들의 삶의 하이라이트로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오케이? 되돌아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regret, 후회합니다. regret 뒤에 ing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regret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오케이? 근데 not having이니까 더 많이 여행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여기 sacrificing,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행할 수 있을 때 해라, 희생하면서. 필요한 것을 그다음 looking back 여기는 돌아볼 때 돌아보면서 이런 느낌. 오케이? 여행했던 것을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돌아보면서 얘네들은 더 많이 여행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런 느낌 알아두시고 자 얘네들은 분사구문도 혼동할 수 있는 ing형 전치사인데 이건 전치사라는 거죠. 얘네들이 명사가 어느 전치사 무엇을 감안하면 고려하면 포함하여 제외하고 무엇에 관해서 이거는 외워둬야 될 포인트고요. 알아두시고 넘어가죠. 자, 분사구문이 의미하는 때,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ing가 오는 경우와 having pp가 오는 경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냥 ing가 오는 거는 앞뒤에 시제가 같을 때, 그죠? 같거나 물론 이제 ing 자체가 더 앞선 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을 때, 그 다음에 having pp가 되면은 이미 지났거나 시제가 다를 때, 오케이?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우리 앞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바로 문장으로 가보면, It is difficult not to be confident when you realize your loved ones stand behind you. 뭔 말입니까? 자신감이 없기는 어렵다. 오케이? 자신감이 없기는 어렵다. 뭐할 때? 당신이 깨달았을 때, 뭐를요? Your loved ones,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뒤에 서 있다는 건 뭐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기 힘들다. Cheering you on, 이건 뭐죠? 분사구문. 너를 응원해 주면서가 되겠죠.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면서. 내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기 힘들다. 느낌 아시죠? 예. 그다음, opening the envelope. 봉투를 열었다는 얘기죠. I found, 난 발견했다. invitation, 초대장을 콘서트에. 콘서트에 초대장. 어떤 콘서트? I had been wanting to go. 내가 가고 싶어 했었던 초대장. 콘서트에 초대장을 발견했다. 봉투를 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열었을 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거는. 같은 시제죠. 여기는 지금 같은 시제예요. 응원하면서 열었을 때두개 같은 시제죠. 426번을 보면
de-oppressed. 이게 이제 press라는 단어가 누르다란 뜻이죠. 예, 그래서 뭔가 press 뭐 이런 뜻이 되면 억압하다란 뜻이 다 있어요. 예, oppress, suppress 등등 뭔가 press가 들어가면 억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de-oppressed. 형용사에다가 덜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억압받는 사람들은 having internalized the image of oppressor and adopted his guidelines are 이렇게 돼요. 분사구문이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문장 주절의 내용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근데 internalize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화했다. 내면화했다는 것은 내 안쪽에 이미 집어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내면화했고 그들의 지침을 이미 adopt, 채택한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선 때문을 해석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래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다르죠. 두려워한다는 현재 시제죠. 근데 내면화하고 억압을 받은, 지침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두 개의 시제가 다르죠. 이렇게 분사구문에서 시제를 다른 걸 표현할 때는 having 플러스 PP를 쓴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잡아두시고. 자, Cupid는요. was playful child god who flew around shooting love arrows into people's heart. 여기까지 먼저 보죠. 여기 큐피트의 화살 아시죠? 그쵸? 큐피트는 되게 장난꾸러기 이런 뜻이죠. 장난꾸러기 아이 신이다. 얘가 누구냐 하면 여기가 분사구문이네.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shooting love arrows는 사랑의 활을 쏘면서입니다. 이것도 쏘면서. 오케이? 사랑의 활을 쏘면서 주변을 날아다니는 신, 아이 신이다. 오케이? Into people's heart. 누구한테 쓰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쏘는 거죠. Making them fall in love. 그들이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콤마 ing.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사랑에 빠지도록 만든다 해도 돼요. 콤마 ing. 오케이. 다음. 역에 도착했다. 그 다음. 그들은 샀다. 특별한 웨일로드 티켓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차 티켓을 샀다. 역에 도착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붙이면 돼요. 오케이? 내가 해석을 양쪽에 해석을 해보고 뭐가 자연스러울지 생각해서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 The dog and its handler. 이 개와 handler는 개를 이제 핸들하는 사람, 다루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과 개가 were dispatched. dispatch는요, 뭐라 그러죠?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인데 갑자기 한국말이 좀 생각이 안 나서 볼게요. 예, 파견되다 맞아요. 예. 이 개와 핸들러가 파견이 되었다 수동태. To search for 찾기 위해서 마약을. Uncover explosive. Uncover explosive는 그 uncover가 이렇게 병렬이거든요. To uncover. 발견하다란 뜻이죠. Explosive는 폭발물. 그다음에 to track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찾기 위해서 마약을, 그다음에 폭발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fugitives 이거는 뭐죠? 탈주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Having received the proper training 이건 뭐죠? 이 콤마가 콤마 있죠? ing 분사구문이죠.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가 되겠죠. 그죠? 파견됐다, 약을 찾으라고 탈주자들을 쫓으라고 파견되었다, 적절한 훈련을 받은 후에가 되는 거잖아요. 후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애프터의 느낌이죠. 뭐뭐 하고 나서. 그리고 당연히 훈련을 받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파견이 됐을 때니까 시제상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having PP를 쓴 거죠. 오케이. 분사구문에서 having PP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걸 얘기한다.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주의해야 될 형태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분사구문에서 PP가 나왔을 때 있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PP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거는 빨간색 할게요. 분사구문은요 무조건 ing요.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없어요. 이건 좀 기억하세요.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없다. 다만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인데 PP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앞에는 비동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쓰면서 갈게요. Not all biases are harmful. 모든 편견들이 해로운 건 아니다. Not all이니까 이거는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 모든 것이 다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편견들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But left unchallenged.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요렇게 한번 제가 쓸게요. If they are 이렇게 돼요. If they are on left unchallenged.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If they are left unchallenged.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얘가 뭐가 돼요? being이 되죠. being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eing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 생략이 된 거죠. 됐나요? 근데 be left는 뭐뭐인 채 남겨지다라는 뜻이고 이거 알아요. be 부동사 플러스 left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a인 채 남겨지다 이거예요. a인 채 남겨지다. 그러니까 unchallenged라고 하는 것은 challenge가 도전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서 편견이 나왔죠. 편견이 도전받는다?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뜻이죠. 아, 이게 가장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걸 challenge. 내가 너의 생각에 challenge 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생각을 조금 의심해 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얘네들이 이 편견들이 챌린지 되지 않은 채, 즉 의심받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그것들 중에 몇 개는 당신을 편견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against니까 prejudiced against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certain groups,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생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 채로 있다면, 약간 해석이 어색하고 아무 의심을 받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이런 느낌이죠. 편견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빙이 생략되어 있고 원래 문장이 이렇다는 걸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previously known.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known as는 몸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Bombay라고 예전에 알려져 있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 Bombay라고 예전에 알려져 있던 이 도시는 was renamed. renamed은 이름을 다시 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was renamed니까 이름이 다시 지어졌다. 뭄베이로. 근데 그것은 앞에서 배웠죠. 근데 그것은 was derived from the goddess 여신인 뭄바에로부터 유래했다. derive는 유래하다라는 뜻이죠. 1995년에. 자, 그다음 once having made a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words. 자, 이거는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원래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근데 의미 관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했죠? 두 가지를 해석한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접속사 하나 생각해서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걸 써도 될것 같고 이걸 써도 될것 같고 약간 애매해요. 불분명해요. 예, 아니면은 해석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 접속사를 두어서 의미를 확실히 한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 배울 때는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하지만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안 쓰면 의미가 좀 애매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게 있으니까 해석이 편하죠. 일단 having made a promise 약속을 하면 이거죠. once가 접속사를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니까 일단 약속을 하면 너는 네 말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자, 혼동주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접속사가 나왔는데 ing가 나왔을 때 이때 무조건 분사 구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찾아봐야죠. 여기까지 보시면 얘가 주어라고 치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having made를 주어라고 치면 동사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ing 나왔는데 동사까지 있다. 그러면은 if teaching something gives you a lot of fun,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너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면, 이거는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냥 접속사 절인 거예요. 분사구문이 아니고. 오케이? 자, 그다음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죠. unless accompanied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 어법 문제 정말 많이 나와. 특히나 내신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써드리면 접속사 뒤에 PP가 나오는 형태다. 자, 이거는요 그냥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를 쓰면서 공부하세요. 예, 써놓고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기억하세요. 접속사 뒤에 PP가 나온다면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를 쓰자. 그러면 unless accompanied by others요. 주어는 얘가 주어, 뒤에 있는 게 주어니까 여기는 unless they are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예, 분사구문은 ing라고 했어요. PP 안 돼요. 예, PP로 시작된 분사구문은 무조건 비동사가 앞에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accompany라고 하는 것은 동반하다라는 얘기죠. 동반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들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으면 이거죠. 동반되지 않으면. 오케이? 12세 아이들은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 요것도 중요해요. 얘도 분사구문이에요, 여러분. 분사구문 아닌 것 같죠? 사실 뭐 이렇게 동격으로 봐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동격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는 대왕이라는 뜻인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은 만들었다. One of the largest empires of ancient world니까 고대 세계의 가장 커다란 제국들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 A man of supreme power. 엄청난 힘을 가진 남자인 알렉산더는. 이렇게 해서 동격으로 봐도 돼요.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앞에 이제 빙이 생략돼 있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 as he was a man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사실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요 문장은. 예, 넘어갈게요. 35번. Unaware of their part in the experiment. Unaware 이제 형용사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죠. 이건 분사 구문이죠. 자, 앞에 여기다가도 빙을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being unaware of 실험에서 그들의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참가자들은 받았다. 플라시보 드러그를요. 예, 위약.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예, 가짜 약을 먹고 이게 진짜 약이다라고 말을 해주면 뭐 몸이 아픈 게 나은 경우가 있다. 예, 이런 건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어쨌든 실험에서 그들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해석을. 자, 그다음 이제 어법 찍기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Printing became cheaper and faster. 1800년대 후반 동안에 프린팅 인쇄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되었다. 그리고 리딩 이끌었다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끌었다가 되니까 이거는 ing죠. 여기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금은 분사구문 파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찾는 것이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밖에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접속사가 늘어나면 동사도 그에 맞게 하나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분사구문을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쉽게 풀수 있는 건데 그냥 이 어법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해석을 하면서 가는 거죠. 주어 동사. 얘는 이렇게 되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얘가 답이 되려면 동사가 되거나 아니면 PP가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레드가 답이라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이거나 아니면 PP 자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동사 자리는 안 돼요. 왜? 동사는 두 개가 이미 하나가 있는데 접속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럼 얘가 답이 되려면 PP가 돼야 되는데 PP가 되어야 하는데 이끌려졌다가 아니고 뒤에 보니까 An explosion in the number of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과 매거진의 잡지의 수의 폭발로 이끈 거죠. 뭐가 프린팅이 더 싸지고 더 빨라진 것이.
그죠?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걸 이끈 거니까 리딩이 되는 거죠. 분사구문으로. 알겠어요? 자, 다음 2번도 되게 많이 자, 여기 주어가 생략돼 있죠. 이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것은 뒤에 있는 주어랑 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되게 많이 방문을 했다 받았다? 내가 했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뒤에 보죠. I felt I couldn't turn them down again. 자, turn down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거절하다. 나는 이네들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내가 인바이트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를 받은 거네요. 그죠? 초대를 거절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초대를 하니까 아 이제 거절할 수가 없겠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having been invited가 되겠네요. 오케이? 주어가 I니까 내가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죠. 아시겠죠? 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자, 이것도 좀 중요하고 좀 어렵습니다.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을 때 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거나 써 있는 주어, 이 절의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와 주절의 주어는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가 같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시고 여기는 most sharp이에요. 그러면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서로 다를 때 분사구문을 써주고 싶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주어까지 쓸 거면,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축약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봐봐요. It was a holiday. 그다음 most shops 이렇게 있는데 이거 빅만 쓸 거면은 조금 말이 되는데 it까지 쓸 거면 어차피 세개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굳이 분사구문으로 축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접속사절, 부사절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이긴 하지만 분사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공부는 해놔야 되겠죠. 오케이? 보죠. Batch, 박쥐는요. 놀라울 정도로 long-lived, 장수하는 생물이다. Some, 그들 중에 몇몇은 이거죠. 이게 원래 문장이 이거예요. And some of them have 이렇게 돼요. 이건 some of them은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써두시면 되고 And some of them have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는 생물인데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은 기대 수명이요. 한 20년 정도가 된다. 이거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썸을 안 써버리면 중요해요. 봐봐요. 썸을 안 써버리고 그냥 having a life가 돼버리면 그래도 문장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가 안 썼으니까 얘랑 주어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박쥐가 다 20년을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박쥐는 기본적으로 오래 사는 생명체이긴 한데 그 중에 몇 명만 20년까지 산다는 얘기니까. 주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some of them을 써주고 여기 써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and를 쓰면은 동사를 쓸수 있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접속사를 쓰면 동사를 쓰는 거고 접속사를 안쓸 거면 ing 분사구문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정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스피커는 went on and on. 연사는 went on and on. 계속 갔다는 뜻이니까 계속 말을 했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관객들은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nd the audience got more and more bored. 이거죠. 관객들은 점점 더 지루해졌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nd를 쓸 거면 그러니까 동사를 쓰는 것이고 안 썼죠. 안쓸 거면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는 써지고 분사구문을 바꾸는 거죠.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쓰고 분사구를 바꾼다. 오케이. 다음.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엑셀이 동사로 쓰이면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디컬 사이언스니까 의학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났었다. 그리고 one of these being dentistry. dentistry는 치과 의술이라는 뜻입니다. 치과 의술. 그래서
And one of these is의 원래 문장은 these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area를 말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뛰어냈던 분야, 뛰어났었던 분야들 중에 하나는 의술이다, 치과 의술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nd를 쓸 거면 is가 아니라 was가 되겠죠. 예, was. and를 쓸 거면 was를 쓰는 거고. 여기 and 안 썼죠? 그러면 was가 뭐로 간다? ing 이렇게 being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비문이에요. 문장의 주어와, 지금 우리 공부했죠? 분사구문은 문장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아야지만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도 그냥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고 나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얘네들은요, 주어랑 상관없이 그냥 수거처럼 해석이 되는 애들이에요. 수거처럼. 예, 그래서 뜻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when keeping diary. 이거는 when ing죠. 뭐뭐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을,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일기를 쓸때 이것이 유용하다. 데이트를 기록하는 것, 날짜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장소를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주어가, 여기는 주어가 투부정사잖아요.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그렇죠? 여기도 투부정사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틀린 문장이지만, 자, 이렇게 써도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누가 일기를 쓰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때는 주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사구문에다가 주어를 쓰지 않은 거죠.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이야기다. That has been agreed upon. 무슨 말이죠? 이건 뒤에가 중요하네요. Agree upon은 동의하다. 그러니까 has been이니까 수동태죠. 동의된 이야기이다. 역사의 진실은 동의된 이야기. 스토리이긴 한데 히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 스토리는 약간 지어진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의된 이야기가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가 무조건 그렇게 다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with 명사 ing 구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니면 being PP. being은 생략될 수도 있고 역시. 그러면 해석은 A가 B 하면서 A가 B 한 채로 그리고 A가 B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 A와 B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A와 B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데 이 PP라는 게 사실은 빙이라는 거죠. 빙 PP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with가 나오면 이런 형태를 좀 기억해 놨다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with 분사구문이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봐봐요. With oil prices A. 자, 손으로 따라 하세요. 얘가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이? A가 B 하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한달 동안 이렇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은 looking to는요, 뭐뭐를 생각해 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생각해 보고 있다. 그들의 출퇴근을 위해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Our increasing reliance on computer systems.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점점 더 증가하는 의존은 reliance on 뭐뭐에 대한 의존은 makes computer science. 자, make AB 오형식 구문이네요. 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고요. 컴퓨터 과학을요, 컴퓨터 공학을요. growing field로, growing field는 점점 발전하고 인기가 많아지는 분야로 만든다. With computer scientists typically sought after and receiving high salaries. 이렇게 돼요. With A, B 구문인데 B가 두 개네요. 그렇죠? B가 두 개죠. 하나는 PP, 하나는 ING. 그럼 하나는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는 능동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A가 B 하면서 혹은 A가 B 되면서 그러면 컴퓨터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sought는 seek의 과거 분사죠. seek after라고 하는 것은 찾다, 구하다.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들이 구해지면서 그리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런 느낌 알아두시고. 다음, doing things,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죠? That require concentration, 이 집중을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with your TV, 이게 with A, B가 되겠죠. 얘가 동사예요, 문장의 동사. 오케이? TV는 turn on은 TV를 켜다, turn off는 TV를 켜다라는 뜻이죠. 근데 A랑 B의 관계를 보니까 TV가 켜지는 게 맞잖아요. TV가 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TV가 켜진 채 너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다. 너를 덜 생산적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얘기했죠. with 목적어 형용사 부사 전명구 이런 형태는 뒤에 ing, 빙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면 봐봐요. Security and privacy concerns, 보안과 사생활 걱정 우려들은요, have been a problem in the internet, 인터넷의 문제였다. With many people, 자, with 여기가 A죠. 여기가 B인데 B의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PP가 나온 거랑 똑같이 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with 명사 ing 구문이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함이에요. 오케이? 그럼 A가 B 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potential risks,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무지한 채, ignorant, 무지한 채. When inputting confidential data, passwords and personal information,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죠. 이거 자신감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confident. 이게 자신감 있는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비밀이라는 뜻이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은 입력하는 거죠. 엔터예요, 엔터. 비밀 데이터, 패스워드, 그다음에 개인 정보들을 이 출력이 아니죠. 입력할 때, 그죠? 입력할 때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With a hurrican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On the way, 여기도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On the way는 진행 중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진행 중이면서 이런 느낌. 오케이?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with 분사구문이라 하더라도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해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It is advisable. It is advisable이 되면은 이거 투부정사죠. 뭐뭐 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이 레지던트 거주민들이 to leave the area immediately 즉시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추천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When ea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역시 분사 구문이죠. Remember to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not이 붙었으니까 하지 말 것을 기억해라. With food in your mouth, to speak with food being in your mouth가 되겠죠. 얘가 A, 얘가 B. 음식이 너의 입속에 있는 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your mouth being closed 이렇게 씹어라 이거죠. 씹어라. 너의 입이 닫아진 채. 알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with 분사구문까지 엄청 중요한 것도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천천히 저는 조금 빠르게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다 해석해 보고 분석해 보면서 강의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445번까지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